쇼핑은 늘 즐겁나요?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명품을 한번 사보고 사기를 당했어. 메이드 인 코리아야. 요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구성은 요렇게 두 개에다가 정말 색깔을 잘 만들었어요. 홈쇼핑에서 저질른 물건들, 실패한 거, 성공한 거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 가을에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가을만 되면은 왜 뽀송뽀송하던 내 발바닥이 왜 이렇게 가실가실해질까요? 보습 패드가 있다고 그래요. 발에다 신는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쿠팡을 열고 한번 찾아봤어요. 내돈내산입니다. 쉴드풋 패드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제가 샀어요.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실리콘처럼 요 뒤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 막 신어가지고 봤어. 이렇게 됐는데 실리콘을 받쳐놓고 발 뒤꿈치를 요걸 맞춰가지고 있으면 30분만 지나면요 그 예쁜 며느리는 발뒤꿈치도 그냥 계란같이 그냥 매끈매끈하다고 그랬던 그런 느낌으로 아주 반짝반짝하면서 그 건조했던 발바닥이 어디로 갔는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테스트를 이거 신어버렸으니까 요 검정을 신었더니 약간 이제 스타킹 신으면 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색을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샀어요. 요것도 요렇게 뒤꿈치가 요렇게 실리콘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네 켤레가 들어있어요. 요거는 딱한 켤레가 들어있는데. 근데 이게 훨씬 싸요. 근데 신었는데 이거는 주름이 막 가고 헐렁헐렁하고 이 폼따구가 안 나. 아, 왜 비싼가 그랬더니 메이드 인 코리아야. 요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적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사세요. 나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게 비비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아니 실리콘을 만드니까 이렇게 해도 안 만들어지고 저렇게 해도 안 만들어지고 이응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홈쇼핑을 보는데 요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색깔을 잘 만들었어요. 입자도 너무 곱고 바르면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번 사봐야 되겠는데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요거 하나 있죠. 요거는 뜯지도 않았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구성은 이렇게 두 개에다가 리필할 수 있는 세 개를 더 줘요. 커버력이 되게 좋아요. 자, 이게 지속력이 되게 길어요. 28시간인가? 그렇게 오래 간다고. 하루가 넘어가도 전혀 이게 뭐 벗겨져서 화장이 벗겨져가지고 아,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아주 중요한 그 부위, 커버해야 되는 부위 말고는 별로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쪽하고 지금 이쪽하고 조금 다르죠?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혹시 방송 보시다가 보시게 되면은 구입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너는 제가 싼거 사요. 근데 요거 세 개에 내가 지금 기억컨대 한 6만 원 안짝으로 산것 같아. 여름 면티 위에 입어도 좋아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일까요? 자, 이 색깔, 그 다음에 베이지, 브라운, 검정 해서 네 세트에 79,900원. 올겨울은 이거 네 벌로 끝내는 거야. 코트 속에 계속 이것만 바꿔 입는 거야. 여자들이 하는 게 있어. 돈 쓰고 돈 벌었다고 얘기하잖아. 어머, 돈 벌었어 오늘. 예, 싸게 샀기 때문에 돈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써 있는 게 구찌라고 써 있잖아. 구찌. 진짜 요새 TV에서 명품을 많이 팔아요. 근데 요즘 기사에 보면은 이게 다 가짜라는 거야. 진짜 명품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사실 내돈 주고 명품 잘안 사. 근데 그날 방송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40 몇만 원, 한 50만 원돈 했던 것 같아. 올 봄인가? 올 겨울 1월 달인가 내가 산것 같은데. 근데 내가 저게 진짜 명품일까 싶어가지고 한번 사봤어. 진짜로. 그리고 우리가 스페인 갈 적에
내가 구찌 명품관에 들어갔어. 거기서 광고할 적에는 똑같은 게 매장에 있습니다. 똑같은 게 매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있더라고, 진짜. 근데 물론 가격 틀리지. 이 방송에서는 더 쌌지, 훨씬. 모양이. 같지 않았어. 글씨가 커, 이게. 거기는 더 작았어. 그래서 내가 그때 스페인 갔을 적에 확인을 했어. 어? 이거 진짜 아니네. 딱 확인을 했어. 근데 그게 요즘 기사에 막 뜨는 거야. 홈쇼핑에서 팔고 있는 명품들이 진짜가 아닌 게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명품을 한번 사보고 사기를 당했어. 에이! 에이! 나는 역시 싸구려나 써야 되겠다. 싸구려나 사야 되겠다. 결론을 줬어. 갑자기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에 이렇게 잘 이렇게 뒀다가 갑자기 에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둬가지고 지금 다 구겨졌어.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근데 그렇게 그래도 되시는 겁니까? 아이 화딱지라. 이건 뭐 어떻게 따져 뭐. 아, 근데 이미 그때는 진짜 그 보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다음이고, 신청해놓고도 한참 있다 와가지고, 난산 것도 잊어버렸는데, 한참 있다 왔어. 근데, 어머, 딱 가서 매장에 가서 이거는, 수입이었습니다. 파리. 수입품인데, 이거를 세 개, 칼라별로. 3개에 6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잘못 샀어. 사이즈를 잘못 샀어. 그럼 이리 입어보세요. 섹시하게. 오늘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로 미루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마치겠습니다.